tv송꿈닷컴입니다. 목포는 항구다. 오래간만에 외쳐본 네, 목포는 항구다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복귀를 했는데요. 한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찾게 됐습니다. 이제 10월부터 제가 열심히 해서 손꿈을 다양한 사람 분석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꿈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뇌의 축소판입니다. 뇌의 축소판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게 확률적으로 수상학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40대 초반이시고요. 여성분이십니다.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꿈을 기본 3대선 그 다음에 세로 3대선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손꿈을 보려면 굉장히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 꼼꼼히 봐야 되는데 영상으로 전부 다 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의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성격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이걸 지워보고요. 자, 이분의 전체적인 손을 봤을 때 이 손바닥 대부분 엄청 넓고요. 손가락도 비율로 봤을 때는 아주 무난하고 평범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손바닥은 크고 손가락은 좁고 손가락은 크고 손바닥은 좁으면 아무래도 본인의 인생에 그런 곡성에 인생에 살아오면서 굴곡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기본 3대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 3대선은 이 생명선이고요. 오래간만에 했더니 이 선이 좀 제대로 안 그어지는데요. 생명선이 자 이렇게 와서 자 타원형을 딱 그리었고요. 자 두뇌선 두뇌선이 이중 두뇌선이네요. 이중 두뇌선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두뇌선 마지막 두뇌선에서 이렇게 갈라지긴 했지만 이 갈라진 것도 이중 두뇌선을 볼 수 있고요. 아주 진하게 굵고 잘 나왔고요. 자 감정선도 진하게 나왔다가 마지막에 이 목성구로 가는 감정선이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3대선을 제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생명선을 보면 아주 진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나왔고요. 자 이분의 손금은 이제 강한 생명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윤역보로 봤을 때는 자, 이 선에서 이 부분에서 이 선에서 분명히 뭐 건강에 이상이 온다던가 아니면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좀 뭔가 바이올리듬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역질환계 또는 건강선에 이상이 올 수 있는 이 선에서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생명선은 굉장히 진하고 잘 나왔고 자 자수성가산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자수성가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생명선이 이렇게 자 동그랗게 해서 아주 잘 나온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생활하는데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고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마지막에 이 부분만 조금만 더 조심하게 산다면 크게 전병치레 없이 인생을 잘 살아가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쪽 부분에 봤을 때는 대장이나 소장 각별히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생명선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땅이라고 합니다. 땅이 굉장히 이렇게 넓고 확장이 되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평범합니다. 이게 평범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뭐가 이상이 있는 거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뇌선을 제가 볼 건데요. 이 두뇌선이 이게 아주 진하고 자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두뇌선은 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반듯하게 나온 걸 좋은 두뇌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다 해서 이분 이제 이렇게 좀 삐뚤하게 나오긴 했지만 나쁘다라기보다는 두뇌선이 굉장히 길고 자 이중 두뇌선까지 나와서 이분은 분석력이 강하고 의지력도 강합니다. 판단력이나 이해력, 사고력이 굉장히 높은 손금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꼬불꼬불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이제 뭐 평소에 우유부단하다든가 아니면 신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능성이 높고 정신력이 좀 강해요. 근데 제2화성구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중 두뇌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두 가지 이상으로 나온 이 선은 좀 이렇게 지적으로 또 섬세하거나 관심 영역이 좀 넓고 모든 부분에서 관심 영역이 높고 좀 재능이 많은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 의사 결정에 있어서 생각할 게 많고 또 우유부단해지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 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침이라고요. 이 이중 두뇌선이 가지선이 있는 것들은 사물을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는 타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두뇌선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그래도 건강한 두뇌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감정선을 볼 건데요. 이 감정선은 이 목성으로 향하는 귀족형 성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감정선의 귀족형이라고 했잖아요. 왜 귀족형이냐면 이 목성구 자체가 나타나는 리더십이나 권력욕이나 소유욕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성향 때문에 귀족형 감정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마디 말해서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풍신수길이도 본인이 일본을 그 소유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던 손금을 여기까지 찢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손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많이 믿기도 하기 때문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귀족형 목성구 감정선을 가지고 있고요. 온건하고 여기에 이제 장점은 뭐냐면 온건하고 절제할 줄 알며 모든 일에 신중합니다. 벌써 두번 나왔어요. 아까 이 두뇌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신중하고 이 감정선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신중하고 좀 프라이드가 높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면에서 인간적인 면 모두 중요시역입니다. 비즈니스하고 인간적인 부분을 모두 중요시하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보다는 이상을 더욱 추구하는 편에 속하는 손금이 이 목성구형으로 가는 손금들이 많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비즈니스하고요 인간적인 그 중요시를 하고 이익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이분은 신중한 타입이네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손금에 그렇게 나오는 편이네요. 참고로 우스갯소리를 말하자면 배우자를 고르는 남봉에서도 오랫동안 또 이게 차분하게 관찰하고 애정을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애정을 또그 발전시키는 그런 밀당을 즐기는 타입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신중하다는 뜻의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감정선에 대해까지 말씀드렸고요. 세로 3대선을 말씀드린데 우리 세로 3대선은 자, 이렇게 여기서 이것도 꼬불꼬불 나왔네요. 운명선이 이렇게 좀 나왔고요. 운명선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높게 나왔고, 자, 여기에서 자수성과 좀 선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재물선, 아, 사업선이 쭉쭉 나왔네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분이 좀 타고난 손금을 가지고 있네요. 자, 운명선부터 제가 한번 특이점부터 봐드릴게요. 이 여기를 월구라고 합니다. 이 월구에서 올라가는 이 운명선이 지금 원래 직진형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꼬불꼬불했어요. 아까 두뇌선도 꼬불꼬불해 있고 이것도 꼬불꼬불해 있는데 이거는 그닥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제 사실은 이 월구에서 올라가는 운명선은 사람들이나 대중들한테 많이 접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관리한다든가 그런 인적 서비스 위주로 하는 직업이 다소 많은 편인데, 방향이 이렇게 조금 휘어지거나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직업에 대한 변화, 중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직업의 변화나 또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직업에 대한 리스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일에 대한 그런 불안정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본인이 뭔가를 찾아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끊겨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뭔가가 팔자가 센 운명선이지 않을까 그런 손금으로 좀 판단이 좀 되네요. 뭐 이렇게 운명선이 이렇게 길게 나왔다는 걸 일보 이게 타고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이대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아마 팔자가 센 그런 운명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이렇게 드네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 사업선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책임감선인데 이 운명선하고 비교를 봤을 때 분명히 직업이 몇번 바뀌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추측을 또 해보네요. 뭐 직접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아서 제가 이분이 직업이 바뀌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운명선이 지나치게 좀 강한 면이 있는 타입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선을 보면 이두 가닥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선이 이두 가닥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사업을 본인이 사업을 할수 있는 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그런 손금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걸 가만히 보면 여기서 금성구에서 가는 이 사업선이 있겠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성구에 시작되는 이 사업선은 기업이나 자기 기업이나 아니면 부모가 하던 일들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부모가 하던 일을 물려받다든가 아니면 뭐 형제들이 하는 일들을 물려받다든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본인의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업을 물려준다 해도 그렇게 쉽게 받고 본인이 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저 봅니다. 이 사업선이 잠깐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업선이 이렇게 생명선을 좀 끊어서 갔고요. 자, 여기 방종선인데 방종선을 먼저 미리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방종선이 이렇게 와서 생명선으로 가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좋지 않은 손금이에요. 좋지 않다고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 생명선 말씀드릴 때부터 이 생명선하고 여기서부터가 자가면역기관이라든지 본인의 허리 밑으로 관련된 하체, 대장이나 소장 관련된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선이 죽음의 선이라거든요. 이 죽음의 선이 생명선을 하고 방종선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선들은 방종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 오는 거를 건강선이라고도 하고 장애선이라고 하는데 그 연관되는 게이 선들이 내려온 거랑 연관되어 있으면 그렇게 보지만
이 선이 진하게 나왔고 이하고 연관되는 걸 봤을 때는 방종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방종선은 본인의 허리 밑으로 관련된 질환으로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허리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여자의 대장이나 뭐 생식기 뭐 그런 부분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 이 나이 때 유년법으로 봤을 때 0살, 100살로 봤을 때한 6, 70대 그 정도에 좀 조심할 구간이 오지 않을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일이 많아서 그 일적인 부분으로 표면에 나타난 뭐 허리가 아프다든가 뭐 다른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쭉 많이 올라가는 것은 직장 내 일을 도맡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부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복이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물선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재물선은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 다 지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선 하향 감정선에 대한 하향 지선은 그다지 이렇게 좋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상향 지선은 괜찮은데 이렇게 하향 지선은 본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좀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평소 인간 관리나 그런 부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재물선이 지금 이렇게 감정선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요. 운명선도 감정선 위에서부터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업선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노후에 성공하는 조건. 노후에 성공한 조건은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은 50대 이후부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빛이 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이나 일이나 뭐 가장 피크예요. 가장 본인이 인생에서 잘 나가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50대부터는 반드시 본인한테 들어오는 문서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운이라든가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때는 모든 부분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자기한테 들어온 복을 잘 케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이런 선들이 불필요한 본인이 계속 불필요하게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성품이에요. 굳이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요. 이 짐이 처음에는 이게 비해선으로 비해선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비해선이 본인의 이제 인생길이 있어서 가장 큰 배신감이나 그 나이대가 40대 정도 될것 같습니다. 40대에서 50대 사이인데 배신감이나 비애감을 맛보게 되는 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장애선도 있습니다. 이 비애선과 장애선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비애선이 잠시만요. 이 비애선이 이 두뇌선을 이렇게 뚫게 되면 지금 하나 뚫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비애선이 이렇게 이어서 가면 비애선인데 여기 다행히도 끊어졌어요. 근데 대장애선과 비애선과 같이 보면 되는데 두뇌선을 이렇게 뚫게 되면은 뇌졸중이나 중풍, 그다음에 약물 중독 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물선이나 또 두뇌선 뭐 생명선까지 이렇게 생명선까지 끊어지게 되면 이 나이대에 분명히 눈물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0대까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그다음에 45세까지는 엄청나게 뭔가가 본인 일이 잘안 풀리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 화성평원인데 이 화성평원에 굉장히 선들이 장애선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대지에 두뇌선과 생명선강이 끊었던 이 나이대 40대 이후부터는 특별하게 그렇게 발현되지 않는데 40대 전후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현됐고 40그이 시기를 넘어가면 본인이 이렇게 자수성가하는 그런 운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싶은 조심스러운 발언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비혜성 같은 경우는 유년 시절에 좀안 좋은 기억들이 있고 불우한 시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분의 가정사를 한번 들어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 뭐 불우한 기운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다 대장혜성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불우한 시기에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비혜성이 확실히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아까도 이제 대장혜선이라고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장애의 영향이 좀 크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렸고, 뭐 아까 말씀드린 생명선, 두뇌선, 뭐 이런 개운선이나 장애의 자수성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선들, 또 사업선들, 이 사업선이거든요. 이 사업선들 이렇게 딱 끊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 구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발판을 삼아서 그 이후로는 아주 깨끗하고 잘 나가니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현명하게 잘 넘겼으면 바람이네요. 아까 이 부분 방종선을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상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이 죽음의 선과 맞닥뜨리는 그 나이대, 아까 60대에서 70대 사이, 65세 사이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대가 많이 발달돼서 예능 창작이 발달되고 인기도 의외로 인기가 많이 있을 타입이네요. 자, 여기는 간장선이고요. 술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수성가선, 이 자수성가선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걸 말씀드려요. 이제 사자가 많이 있거든요. 사자. 사자는 뭐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들어간 사자,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사자들, 그런 것들을 이분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천 쪽으로 노력해서 자기 사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 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 그런 재능이 좀 있으니 그런 재능을 좀어잘 닦아서 잘했으면 좋겠고, 이 자수성가선 이렇게 쭉 갔는데 장애선이 이렇게 끊었어요. 이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 이제 이걸 사자를 준비를 했을 때 한두 번 정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잘 극복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곤란한 걸 겪은데 그거를 잘 겪어내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수성가도 말씀드렸고 방금 금성대 있고, 결혼선이 빠졌네요. 자, 이 결혼선인데요, 이 결혼선이 지금 하얀 곡선을 그은 것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고 아주 길게 나왔고 온리 남편만 생각하긴 하는데, 이 하얀 곡선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건강상으로 좀 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워낙이나 이 배우자 양선이 진하고 잘 나왔기 때문에 배우자가 본인을 잘 막아주는 역할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이게 죽음의 선인데 배우자가 딱 젊었을 때까지 막아주네요. 그래서 이제 이 하얀 곡선은 특별히 건강을 더 챙기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의 능력도 좀 있고요. 이게 자실자실한 선들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얼굴로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은, 사실은 이 얼굴은 글을 잘 쓴다든가 예체능에 좀 뛰어난 손금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손금이 명확하지 않고 끊어지고 막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아까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허리 밑으로 관련된 질환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꽤좀 오래 지났어요. 듣다가 지루하시는 부분도 있을 법도 하는데, 이 당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하나 또 신경 써서 들어봤을 건데,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길어서 또 지루할 수도 있지만, 본인 손금하고 본인 손바닥하고 비교하면서 한 번씩 보게 되면 좋은 또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10월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제가 손금을 분석해서 올려놓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 3대선과 세로 3대선 기타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본인이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사자 노력해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가장 또 인생에서 뜻깊은 삶을 살겠다. 그다음에 50대 이후에 굉장히 그거를 통해서 50대 이후에 부와 명예,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건강성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제 방종선이나 비회선, 대장회선 이게 젊은 시절에 잘 넘어갔기 때문에 또 좋은 시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젊었을 때 한번 고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서 또한번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하면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살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로아TV 손금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